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9월 10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럼과의 경영권 분쟁 종료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KMH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KMH의 지분 인수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검체 채취키트 국내 특허 출원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DT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PNK의 신규 상장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오세영 LVMC 회장이 KR 모터스의 매각 의향서 남발 논란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9월 10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선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 엑토즈 소프트 홍콩을 통한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티넘 고성장 투자 조합을 통한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엑토즈 소프트나 에이티넘 인벤스트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수소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8일 GM이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지분 11%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M의 참여로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더 이상 구상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현지 시간으로 8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의 주가는 40.79%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콜라는 양사 간 제휴 협력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GM은 니콜라의 배저 트럭 엔지니어링과 생산을 담당하고, 니콜라는 GM의 인증된 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차 관련주들, 유니크나 평화산업, 우리산업, GMB 코리아, 세종공업 같은 수소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키움증권은 올해 글로벌 5G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보다는 하반기 해외 투자에 더욱 주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 국내 통신 장비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미국과 일본의 장비 투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을 제외하고도 인도 및 아시아에서도 중국 장비에 대한 배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내 통신 장비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관련주인 RF, HIC, KMW, 이노 인스트루먼트, 솔리드 같은 5G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9월 10일 목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